그래도 좀 어려운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개혁은 반드시 검찰 개혁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았는데 죽게 살기로 해야 돼. 죽게 살기로. 솔직히 이 얘기 좀 그래. 김경수 지사랑 정경심 교수님 제가 어느 정치인들한테 이걸 참 물어보기 미안한데 좀 대답하기 꺼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님이나 김경수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이 정치권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에 대해서는 어떤 사면권은요 어느 누구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만간 박홍근 대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됩니다. 좀 불편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도 답하기 곤란한 건데요. 정경심 교수님 근데 얘기. 당의 의견은 청와대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누구 사면해라 말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월권이고요.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당의 입장은 조심스럽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는 전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당의 저는 입장이니까. 첫째 김경수 지사하고 정경심 교수는 좀 딸리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거든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 전달해라.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박홍근 대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 도지사 때문에 더 바쁘기 전에요. 네. 두 번째 정경심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거는 안 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4년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2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 네. 이번 월요일이네요. 네, 조국 교수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교수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경심 교수 이야기하면서 월요일 날 만나셨고 소주 한잔 하셨군요. 예, 뭐 식사를 하셨군요. 예. 뭐 우리 그 정치권의 큰 어르신하고 같이 이제 만났는데요. 정말 이건 인도주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어르신하면 조정래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밤에 밤잠을 못 자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화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김재윤 의원 작년에 아 맞아요. 그 극단적 선택하는 걸 제가 바로 제 코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이 억울함이 넘치면은 화병이 걸려서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감옥에서는 암 아니면은 가석방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지금 정 교수는 막 지금 그 죽게 생겼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막 공황 상태 아니겠어요? 네, 막 네. 그래서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을 만난 게 조국 교수하고 저하고 그 어른을 만난 게 그 어르신 정도면은 대통령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있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정경심 교수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만 좀 대통령께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아꼈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의 뭐 조국 교수 표현이 그래요. 이러다 정말 사람 정말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 자가 자기 입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저를 통해 가지고 뭐 좀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 저도 반대했지만은 반대하다가 제가 그만둔 게 아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수감생활도 5년 했으니까 많이 했어요 사실. 아니, 국정농단 뭐 죄는 죄지만은 사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맞아요. 문제가 안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받은 사람도 사면했는데 정경심 교수님 그 4년 횟수로가 지금 3년째가 넘는데 거의 형도 반 이상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대답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안민석이니까 이런 질문 대답해 주시네요.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네, 의원님.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아니 저도 아니 왜냐하면은 네. 저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김경수 지사 사모님의 심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 간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해요. 네, 심기관리위원회 위원장. 네. 네. 정봉주 감옥에 10년 전에 있을 때도 제가 네. 정봉주 구명위원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당내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홍성으로 네, 네. 가족들 모시고 제가 특별면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네.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재인 의원의 4년 동안에 옥중 수발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려지기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정말 의리가 있다. 뭐 그런 저도 그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김재인 의원이 시인이시고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고 나왔는데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반성 없이 만행을 저지른 걸 보고 그렇게까지 가셨는데 제주도에 고향이 제주도시거든요. 김재인 전 의원이. 그래서 그 추모비를 저희들이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거기에 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사모님하고 이제 자주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하고는 틀려요. 김경수 지사 건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대선 저는 이제 좀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남에서 김경수에 대한 그리움, 김경수 사면에 대한 요구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정경심 여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워낙 그 인도주의 언론이 더 시원하고 제가 어쩌면 오늘 시사타파 나오기 위해 가지고 신께서 조국 교수를 미리 오늘날 만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저도 몰랐어요. 정경심 여사가 예. 예. 그래도 뭐 잘 계시는 줄 알았구나. 그렇죠. 네. 잘 버티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러다 사람 원래 몸이 불편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아유, 그렇죠. 아유, 몸이 뭐 저 뇌도 뇌나 관절 굉장히 안 좋았던 분인데 정상적인 그런 저 몸은 아니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감옥 가거나 군대 가면 몸이 좋아서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무관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조국 교수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어디에 내가 나가서 이거는 정치적인 거 말고 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치 시사타파 예. 오늘 내가 출연했고 이정훈 예. 대표가 저한테 물어봐서 아니, 그래도 잘하셨어요. 조그만 용기를 내어서 아유, 제가 돌맞을 너무... 각오를 하면서 그거 왜 돌맞을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주신 거예요. 의원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네.